지난해 설날 동해시 한 펜션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 사고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. 펜션 업주 등에게 최고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. 보도에 정상빈 기자입니다. 지난해 설날 저녁 동해시 한 펜션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. 이로 인해 자매 4명, 남편 2명, 사촌 1명 등 일가족 7명이 숨졌습니다. 앞서 펜션 업주 등이 객실 가스레인지를 철거하면서 LP가스 누출 방지를 위한 마감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습니다. 이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 4명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.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백대현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죄 등으로 기소된 펜션 업주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.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LP가스 시공업자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A와 B씨 모두 법정 구속했습니다. 이 밖에 펜션 공동운영자 C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, 종업원 D씨에게는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. 유가족 여러분과 돌아가신 분께 죄송하다고 위로를 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. 백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적절한 마감 조치를 하지 않아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특히 일부 피고인은 잘못도 반성하지 않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검찰은 1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KBS 뉴스 정상빌입니다.